군산동 동화쌤입니다. 15번 해서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체크하는 거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현대어를 읽은 다음에 이걸 맞춰보는 겁니다. 뿌리가가 이거 그냥 뿌리입니다. 기푼이 기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절대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이렇게 거꾸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이 당연히 옛날에 사용하겠죠. 반치음 같은 거, 반치음, 네. 아래하 뭐 이런 거. 네. 자, 현대국어와 달리 이거 좀 묻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아, 여는 법칙, 연결해서 원래 연철, 그 다음에 중철, 분철 항상 글자를 쓰게 해서 지금은 끊어 적기로 해서 사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이건 살람미 이렇게 쓰고 네. 이런 식으로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고전 문법을 한 장 달라고 해야 돼요. 이걸 하고 싶으면 고전 문법 한 16페이지 16쪽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전은 틀린 거를 여기다 계속 표시를 하잖아요. 해설이 있는 거를 네. 그러면 나중에는 고전은 틀릴 게 없어도요. 이해됐어요? 한 번쯤은 고전 문법을 한번 달라고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고전 틀린 거는 거기다 계속 문법은 체크하면 돼요. 네. 자, 원순모음아가 뭔지 모르겠고 구개음아는 알아요? 구지가 구지. 구개음아는 가치가 가치. 아, 네, 그거. 디귿 디귿. 구개음아 알면 원순모음아만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네. 그러면 모음으로 되면 원순음이 뭐냐? 우, 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보면 이렇게 세모를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맞겠고 요거는 읽어보니까 불이 깊은 샘이 샘인데 샘이 깊은 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맞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럼 이거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받침에 기역 띠근 일 없이 읽만 썼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지읒이? 네. 그리고 이게 확실히 틀렸네요. 그 답은 고를 수 있어요. 고전 보고 몰라도.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은 어휘는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렸어. 이 두 개가 아, 둘 중에 하나 중에 헷갈렸어. 여기까지 잘 좁혔으면 여기서 이거 뭐라고요? 극녀단이란 고였어요. 저 원래는 종성부용 초성에서 이렇게 강이 초성이고 아가 종성이고 여기에 각에서 이게 종성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쓰는 게 종성부용 초성인데 팔종성 가정부정 해가지고 여덟 개 시기가 지나면 요 훈민정음 시기가 지나면 그녀다리만 보였소를 쓰려요. 그러다가 또 시기가 더 지나면 칠종성으로 써요. 그리고 현대어 칠종성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녀다리만 보여요. 뭐라고? 그녀다리만 보여. 네. 그 뭐가 안 쓰렸어? 그녀다리만 보여. 그러니까 시읒이 안 쓰여요. 네, 시읒이 안 쓰여요. 여기서는 디귿이 안 쓰여요. 칠종성이니까 시읒을 쓰이고 그러니까 종성부형 추성, 팔종성 가정형, 칠종성, 칠종성의 흐름을 문법에서 배우면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맞출 수는 있었다는 거 이렇게 네. 종성만 쭈루룩 보면 되니까 찾기도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풀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이제 헷갈렸다고 치면 해설 보세요. 14번. 자, 해설에서 1번. 1번은 뭐 있어요? 1번은 현대국어에 없는 음은 아래하. 아래하가 쓰였다. 그럼 이 옆에다가 없는 음은 그럼 가로치고 아래하 이렇게 찍어서 써놨어야지. 한 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깊은, 여기 마른, 여기 써놓으면 되잖아요. 깊은, 마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게 소리나는 거예요. 마. 뭐라고요? 마. 물은, 물은. 물은. 물은인데, 물은. 그죠? 네. 그래서, 깊은 하고, 여기다 물은 이렇게 써놔야죠.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물은을 통해 원순모음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무가 물,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물은 이렇게 써야 되죠. 어디 있어요? 우. 그럼 원순모음을 몰라서 그렇죠. 네. 그치? 샘이 깊은 밤에, 샘이 깊은 물은, 요 물은인데, 요게 물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찾아가는 거죠. 이게 원순모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은 써있고, 이거는 뭐라고요? 4번은 어떻게 써놨어요? 4번은, 종성부형 초성. 네. 나오고, 네.
거기에 곧 교코에서 네. 곳에 지읒 사용되고 있어서 그럼 곧 하셨나요? 이렇게 써놓고 이 곳이 뭐예요? 하고 물음표를 쳐놓으면 네. 이게 뭐예요? 종성부형처럼 쓰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밀세? 밀세? 네, 얼음을 통해 위다가 뭐라고요? 바람에 안이 밀세 바람에 안이 움직일세 움직이다가 위다가네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고 맞춰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 움직일세 밀세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거기서 원순 모음마 원순 모음마 체크하고 네. 이건 의미 네. 하고 물음표하고 네. 또 그 다음 건 뭐예요? 이곳 네. 곳 하고 물음표 쳐놓으면 빨간색으로 요 두 개만 설명하면 이걸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러면서 뭘 설명해요? 야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맞춰보는 거야 라는 거 하고 맞지? 네. 이 아래하 말고 옛날에 없어진 거는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었으니 씨만 남았다 이게 없어졌어 이게 여린 이음, 옛 이음, 반 지음, 아래하 순서대로 1933년에 이게 없었어 이렇게 추가 수업을 하죠. 네. 그 추가 수업도 못 듣게 해놨고 이것도 정리가 안 했으면 어떻게 수업하죠? 이걸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학원처럼 어떻게 보면 뿌리가는 불이야. 그래서 요 이가 요 가짜가 돼. 그러니까 깊으니까 연달아 돼 있잖아. 그래서 나무는 남간이야. 나무는 그러면 니은이 는이야. 바람인데 바람인데 미음이 올라간 거야. 근데 애가 애로도 소용나. 그럼 추가 수업을 네가 물어봐야지.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가 그래요. 이 틀린 거 하나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 옆에 부수적인 걸 맞춰서 이게 구멍이 하나 나있으면 여기 구멍을 이렇게 땜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땜빵 다 되면 색깔 딱 칠하면 깔끔한 건물 되잖아요. 네. 아파트 금 가면 거기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칠한 다음에 다시 도색하잖아요. 아, 그래요? 알아요? 아파트 공사할 때, 외벽 공사할 때 못 보나요? 하얀 줄 지면? 처음 알았어요. 금 간 걸 땜빵하는 것처럼 지금 땜빵하는 중이잖아요. 전체 수업이 아니면. 네. 그럼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 그래 쌤 원순모음화가 뭐예요? 원순모음화 알겠습니다. 자 양수는 이게 뭐라고요? 순 입, 입이야 입 이거 미읍 비읍에서 초, 파생된 건 비읍 피읍 비읍 이거 순은 뭐야? 입술순자 입술 아 입술순 자 비원수는 원수음이 아니야 동그란 입술이 아니야 으가 네. 원순 모음인 우나 오로 오 해봐 입이 동그랗죠 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으가 오로 바뀐다고 이거 미음 계열에서 왜 이건 입술이고 입술에 영향이 되니까 이 모음 자체가 입술에 힘을 줬다 보니까 우 오로 동그랗게 된다 잘 이해가 이게 무슨 음이라고? 입술의 자음. 자음인데 입술. 입술과 관련돼. 그럼 입술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소리를 내려다니까 으라는 옆에 되는 게 네. 입술의 힘을 주다 보니까 오하고 동그랗게 된다고. 아. 그래서 원수 모음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모음이 변화하는 거라고. 모음 변화. 그러니까 으가 오 됐다고. 대표적인 게 뭐냐고? 물, 불, 풀이라고. 으가 뭐가 됐다고? 물불 풀이 됐다고. 근데 17세기 마렵에 변했다고. 일찍 아니라. 네. 아, 훈민정은 1443년 썼다고. 17세기에. 활용으로, 자, 남, 은이, 남은, 우주 됐죠. 네. 입, 은이, 입은. 왜 연철되면서도 됐죠. 네. 연철되면서도 됐구나. 깊은이, 깊은 하는 것처럼. 네. 으가 오로 되어 있다고. 되세요? 네. 자, 영어도 원순모음화 얘가 있다. 그럼 이 정도면 끝났죠? 네. 자, 그러면 하나가 이게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런 식으로 추가로 공부를 하려면 본인이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뭘 모르는지 풀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떡할까요, 이거? 할까요? 다 할까요? 뿌리가 해서 이렇게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죠. 요거 첫 번째 교훈. 자, 이 내용은 몰라도 맞출 수 있었다. 곧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틀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상식적인 건 다 제껴졌는데 요 두 개가 알딸딸했을 때 요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배경이 필요했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났었다? 17세기 일어났을 때. 이거랑 다르다, 시기가. 자, 이것도 뭐라고? 중성부용 초성에서 팔종성 다음에 이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일어났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차이죠. 네. 그럼 이 시기 거 하나 나왔죠? 그랬을 때. 네. 이 시기 거, 17세기 거 하나 나왔죠? 현대어 소리 나왔죠? 안 쓰니까. 시기별로 쭈루룩 특성이네요. 그러면 표로 시기별로 변한 거 있어요? 정리하는 거? 있습니다. 그 표 하나 달달달달 공부하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16쪽짜리 고전문화. 요 변화한 표. 이거를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3에는 뭐냐면 이 표 공부했었다. 자, 이 고전문법 고2 때 공부했었다. 이런. 그럼 미리 공부하면 이건 고2, 이건 고3 연습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추려면 본인이 어디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돼. 그 해설했을 때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여기에 정리할 수 있는 거면 정리를 해줘야지. 동아쌤입니다.